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 위에 도착한 이후 나사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번의 달 탐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나 미국 국기를 꽂아놓은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달에서 겪은 일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영상 혹은 이런 영상들을 본 적이 없다면 나처럼 처음 보는 달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도착한 닐 암스트롱과 그 대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을 디딜 생각으로 들떠 있었을 것이다. 어서 빨리 달 위에 미국 성조기를 세워 과학기술의 위대함을 보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걸음마 연습이었다. 과학자들은 달에 도달하기 전에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란 것을 알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른 일이었다. 달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은 토끼처럼 통통 튀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마치 걸음을 처음 배운 아기처럼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처럼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있다곤 하지만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넘어지는 건 아니었다. 중력은 달라졌어도 사람의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에 비례하는 관성은 그대로여서 지구에서와 같은 힘으로 몸의 중심을 유지하려고 하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사는 우주비행복의 유연함이 부족하거나 달의 땅이 재질과 같은 것도 쉽게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비행사 찰리 듀크는 달에서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실험하던 도중 공중에서 중심을 잃어 등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주비행사의 등에는 우주공간에서 필수적인 생명유지 장치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 장치에 파손이 발생했다면 자기는 죽었을 수도 있다고 후일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 아폴로 14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는 보다 흥미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달에 착륙한 엘 셰퍼드와 에드 미셸은 우주선의 착륙 지점으로부터 1.5km 거리, 높이 330m의 콘 크레이터로 등반을 시도했다. 사실 이 등반은 크레이터의 중심부를 찾아 달의 더 깊은 곳에서의 달 표면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없이 달에서 정확히 크레이터 중심부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을 통해 이들이 걸어간 거리를 관측했었는데 그들은 크리에이터를 보기 40m 직전까지 접근했지만 결국 크리에이터 중심부를 보지는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그래도 운석 충돌 시 튀어나온 달 내부 깊숙이 있던 암석 표면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게 무엇이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달은 지구랑 다르게 중력이 균일하지 않다. 달에는 메스콘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은 달의 중력이 다른 장소와 비교해 유난히 크다. 이런 중력 불균형 현상은 달을 공전하고 있던 루너 오비터의 궤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러한 메스콘은 총 12군데가 존재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과학자들은 운석의 충돌이나 달 내부의 밀도가 불균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폴로 15호와 16호가 1971년 그리고 1972년에 달에 도착했을 때는 좀 더 발전해서 달 위에서 차를 타고 다녔다. 이 영상은 우주비행사가 16mm 필름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오리지널 영상을 완정화 작업과 화질 개선을 이뤄낸 영상이다. 가슴 부분에 카메라를 달고 로버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폴로 15호는 처음으로 이 루나 로빙 로버를 운행하는 데 성공했었다. 아래로 지나가는 달의 바닥들도 마치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아마 달에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가장 생생하게 달을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폴로 16호 미션 당시 촬영된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이 영상은 역시 AI의 놀라운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생생하게 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주비행사 찰리 듀크가 로버를 빠르게 몰자 슬로우 모션처럼 통통 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동은 사실 인류 역사에 모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다. 아폴로 15호 임무 당시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은 무거운 망치와 깃털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confirm his findings than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It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간단한 실험이지만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달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물체의 낙하 시간이 동일하다는 갈릴레오의 생각이 실제 실험으로 증명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지구에서도 작은 유리병을 진공에 가깝게 바꾼 후 실험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달에 직접 가서 실험하는 게 더 멋진 것 같다. 인류가 언제 다시 달 탐사를 시작할지 알 수 없지만 일반인도 쉽게 달에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영상에 나오는 우주 비행사들이 했던 것처럼 달에서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